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로 왔습니다. 왕십리역에서 가까운데요. 바로 성동 왕구이 해물탕집, 성동 왕구이 아구찜집 아주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정말로 그 맛의 진실이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아구찜이라고 다 같은 아구찜이 아니라 전라도시 음이 31년 돼버렸어. 아따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르는 맛이야 이거. 와, 여기 아구찜은 일단은 양념이 푸짐한 게 전라도 광주식이요. 그리고 여기 딱 아, 위에 참기름을 살짝 덮어갖고 기름은 저 사람이 미쳤다는 정도로 노예가셨어요. 우리 사장님이 금방 참기름 얘기를 했더니 손님들이 아따 저 사장님 미쳐버렸어요. 참기름을 쏟아버렸는데 그 정도로 넣어야지. 아우, 나 항상 맛있는 거 먹으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요. 여기에 요렇게 푸짐한 채소. 아, 어우, 좋다. 여기다가 저는 쌈장 딱 한 쌈 하세요. 한 쌈. 한 쌈 하세요. 삼겹하고 먹자. 와. 요 쌈정식에는 목살이랑 좀 부드럽게 해서 삼겹살이 들었어요. 삼겹살이랑 목살. 팬님. 상추. 야. 목살이랑 삼겹살. 요 쌈장 두쌈 하세요? 셋쌈 하세요? 넷쌈 하세요? 배 불러 터질 때까지 다 드세요. 아 네, 여기가 바로 우리 성동구 맛있는 아구찜 해물찜으로 유명한 성동 왕구이 해물탕집입니다. 연해서 관비 02297-4800. 이야, 바로 여기구나. 네, 네, 성동 왕구이 해물탕집 연해서 관비. 네, 전화하셔서 오시고요. 네, 아, 아구찜, 아구탕, 쌈정식 해물탕입니다. 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아, 이게 몇 인분이에요? 이게 대짜예요. 대짜. 이게 6만원짜리인가? 네. 우리 이거 14년 전 가격이거든요. 14년 전 가격.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격을 못 올리고 있어요. 아. 아니, 이게 대짜예요? 네. 와.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죠, 손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덜 벌고, 손님이 맛있다, 많다, 고맙다. 그게 더 기분 좋은 일이에요. 네네네. 요거는 보통, 아구찜인가요, 지금 아구? 처음에 삶아요? 네. 이건 보통 냉동아구를 많이 쓰죠? 네. 네. 이건 어디 아구 쓰세요? 국산이요. 이거 한 몇 분이나 삶아요? 한 20분이요. 아, 20분이나 삶아야 돼요? 네. 네. 우리 아구는 생물로 오면은 풀어줘서 못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냉동으로 해서 이렇게 손님이 올 때마다 여기 먼저 조리를 합니다. 우리 왕십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 전라도 강주예요. 네. 여기 장사한 지는 얼마 되셨어요? 31년이요. 31년 되셨어요? 네, 20년 주방을 하다가 아. 이제 밖으로 나온 지가 10년 됐어요.
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언니가 앞에 이제 하다가 신언니요? 네. 아, 신언니랑 그러니까 31년 하다가 이제 주방에만 있다 언니 대신 네. 이제 또 사장님으로 네. 야, 뭐 맛은 뭐 아따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아따 그러니까 여기 동호회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다가 딴 데 가려고 하면 너 왕님이 근무하러 왔다 이런데요. 아. 뭐 이런 거 다 제가 직접 하니까 여기서 네네. 뭐 사선 주고 그런 거는 일절 없어요.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맛이 최고고 여기 일단 20분 끓여야겠네요. 네. 했으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게 지금 아볶음인가요? 네. 뭐 먼저 볶은 거예요? 파, 마늘, 청양 그런 거 넣고 먼저 볶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금 데워주면서요. 네. 아, 콩나물 미리 넣었네요. 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립니다, 저는. 아, 다른 집하고는? 네. 선생님, 그거 뭘 넣는 거예요? 감자 전분이요. 아. 야, 이게 어찌 보면은 성동구에서 가장 유명한 아구찜이긴 하지만 전라도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전라도 스타일. 음이. 안 그래도 내 와이프가 이거 먹고 싶다고. 아까 저거 아내가 광주에서 살았거든요. 광주에서. 언니 다 됐어. 숙소 가져. 스피아요구나, 또 스피아요. 그래요. 저희 애들 다 광주 살아요. 저 결혼해서. 아. 내가 어제 오늘 촬영한다고. 네. 아마 이제. 전라도 구독도 할걸. 야, 전라도식이라서 그냥 아주 그냥 양념을 엄청 듬뿍듬뿍 넣었구나. 됐습니다. 와, 야, 이거 냄새, 어우, 상바향. 내 고어망 향이 그냥, 전절. 아구찜이라고 다 같은 아구찜이 아니라, 전라도식. 으미, 31년 돼버렸어. 아따,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르는 맛이야, 이거. 자, 요거 아구찜 대짜리. 지금 제 손이 이 정도입니다. 제 손이 이 정도인데 아구찜 대짜리 보세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제가, 저도 사실은 신사동에 아구찜집을 자주 가는데, 거기에 두 배 양이에요, 양이. 지금. 요 조그만 접시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요게. 그리고 아구찜도 엄청 많이 들어서요. 그럼 매콤한 전라도식이라고 합니다. 이 맛을 한번 봐불면 딴 집 못 가지. 뭐죠? 이거는 국산 돼지 삼겹살 목살이에요. 목살, 쌈정식. 네. 요거는 얼마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저 1인분에 12,000원입니다. 1인분에 12,000원. 네. 요건 2인분은 시켜야겠네요, 그죠? 네. 전에는 1인분이 없었는데, 코로나 네. 하면서 제가 1인분도 하고. 아, 이제 코로나 그래서 네, 네, 1인분도 네. 가능해요? 네. 네. 원래는 2인분부터인데, 코로나부터 혼자 오신 분이 많아서.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거는 밥이, 공깃밥이 돈이 추가하는데, 네. 이거는 밥까지, 뚝배기까지, 누룽지까지. 밥까지 12,000원. 네. 누룽지까지요? 후식으로 누룽지 나와요. 우와. 사장님, 여기서 장사한 지 얼마 되셨어요? 31년이요. 31년? 네. 주방에 20년? 그러다 이제 사장님 겸? 주방 겸. 아, 주방 겸. 전에는 설거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힘들어서 설거지까지, 밥까지 다 해요. 아. 혼자 힘들어요. 떠들만 있어요. 어, 이거, 요게 돼지 목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목살 삼겹살.
그러면 갓김치, 회김치 이것도 다 제가 담아요. 오이땅아찌도 제가 담아서 묻힌 거예요. 요 원래 게장은 우리 사장님이 직접 무치신 건데 원래 나오는 건 아닌데 추석이라서 가끔 시킬 때 이제 아시는 단골들한테 아 그럼 누가 이제 오늘 주문을 누가 사시면 안 해서 그거 해주느라고 아 따로 간장 게장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아 그전에 기존에 나왔었는데 너무 물가가 올라서 지금 못 해드려 어 맛있겠다 이것도 인기가 많겠는데요? 네, 주로 지금 이걸 많이 드셔요. 이거를 점심 식사나? 네. 저희 주로 손님이 보험회사, 교보가 가깝거든요. 네. 보험회사, 구청, 마을공고 이런 데서 주로 오시니까 서일은 손님이 별로 없어요. 여기 주로 저기 공무원분들이랑 네. 회사분들이 많이 네. 오시는구나. 그래서 전에는 주일날 안 쉬었는데 손님이 그렇게 딱 버리니까 이제 일요일날 쉬어버리고 네. 진짜 맛있어요 우리 가게는 네. 네, 드셔보면 맛있어요 어제 거기서 다 해드린다 그래요? 네 잘라드리고 다 해드린다 네. 여기서 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한 10년 다 됐어요. 10년. 네. 여기 사장님 좋으세요? 네, 좋으세요. 안 좋으시면 금방 가버렸죠. 여기 아, 하긴 안... 사장님이 안 좋으면 하긴 요즘 그죠? 직원들이 금방 때려치죠. 네, 하루도 안 해고 가요. 10년 되셨고, 와. 네, 가족 같이 지나요. 이 뚝배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쌈장식에도 드리고 아구찜에도 드려요. 아, 이것도 전라도 맛. 아, 맛있겠다. 네? 보통 식당 들어가면 공기에다가 미리 밥에서 담아놓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네. 그 손님들이 이 쌀을 가게 가서 그런데요. 저 왕구이처럼 네. 똑같은 쌀 주세요. 고깃집에서 43만원 주고 밥통을 샀대요. 네. 상구이랑 똑같은 살 주세요. 갖고 밥이 맛있었어요. 매번 그럼 이렇게 밥을 하는 거예요? 네. 한 7, 8그릇씩 맨날 해요. 아, 이거 하나 하면 몇 그릇이 나와요? 보통 만 하면 13그릇까지 나오는데 아. 보통 7, 8그릇씩 합니다. 이렇게 매번 압력밥솥에서 네. 하면은 한 13그릇 정도가 나오고 뭐 더 드시는 분들은 야 밥을 얼마든지 드려요. 그냥 더 드신다 하면 야 여러분 여기 성동구 왕십리에 와 있는데 여기 전라도 사장님이에요. 사실은 친언니랑 20년을 먼저 하다가 주방만 모셨다가 우리 친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지금 31년? 사장님 31년? 네. 31년 됐어요. 제가 연예인 된 지 32년 차니까 뭐 저랑 거의 동기급이에요. 야 이쪽에는 어메어메어메 뭐야 이거 야 이게 대짜예요. 이게 대짜예요. 아구찜 대짜에다가 오늘은 쌈밥 정식. 그래서 우리 아구찜 맛은 보고 사실은 또 여기에 저쪽에 또 이제 분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아구찜은 드실 거고 요건 그쪽에서 계산할 거고 나는 쌈밥 정식 1인 12,000원만 계산하고 갈 거예요. 돈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냥 맛있게 제가 다 먹고 갈게요. 아따 연병 맛이 여기 와서 아구찜 드시고 여기 와서 쌈밥 드시면 둘이 먹다 셋이 사라지는 그런 집이요. 어이 먹어봅시다. 아따 여보 미안해요 겁나게. 나 먼저 먹을게요. 네 바로 성동 왕십리 우리 아구찜입니다. 아구찜. 네 성동 왕십리
왕 아우찜이 아니에요. 이거 대짜리입니다. 대짜리.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왔다. 씨알이 굵죠? 예. 네. 국내산 아구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아유. 또 콩나물에다가 이거를 제가 한 입에 다 먹고 싶지만서도 제가 이 아구찜 촬영하다 입천정 든 적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미리 덜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걸 좀 찍어 먹어야 돼. 아우 매콤할 것 같아. 자. 와. 야. 아. 와. 이거는 뭐 여기 참기름을 많이 넣었나요? 여기 아구찜을 일단은 양념이 푸짐한 게 전라도 광주식이요. 그리고 여기 딱 아, 위에 참기름을 살짝 덮어갖고 기름은 저 사람이 미쳤다는 정도로 넣어봤어요. 우리 사장님이 금방 참기름 얘기를 했더니 손님들이 아따 저 사장님 미쳐버렸어요. 참기름을 쏟아버렸는데 그 정도로 넣어야지. 아우 나 항상 맛있는 거 먹으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요. 아버지가 이 아구찜을 되게 좋아하셨어. 여기에다 그냥 고추냉이 와사비를 딱 찍어갖고 어우. 자 와 네, 이번에는 쌈정식입니다. 요게 요렇게 푸짐한 채소. 아, 좋죠. 그리고 이 국내산 돼지 목살로 했는데 저 옛날에 한 방송국 처음에 들을 땐 쌈정식을 잘 안 먹었는데 젊었을 때니까. 근데 한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40대 때부터 건강을 위해서 쌈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렇게 목살 푸짐하게 어우 좋다. 그러다가 저는 쌈장 딱 한 쌈 하세요. 한 쌈 한 쌈 하세요. 삼겹하고 먹자. 와 요 쌈정식에는 목살이랑 좀 부드럽게 해서 삼겹살이랬어. 삼겹살이랑 목살. 이번에는 이렇게 깻잎 상추. 야 목살이랑 삼겹살 요 쌈장 두쌈 하세요. 삼겹하고 먹자. 와 셋쌈 하세요. 넷쌈 하세요. 배 불러 터질 때까지 다 드세요. 아 압력밥솥에서 바로바로 한 밥이니까 미리 밥을 해놓고 공기에다 떠놓은 밥이랑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하루에 밥을 7번에서 8번 정도 하신대요. 이번엔 적폐 삼겹살
목사 하나. 어이. 주세요. 성동구 왕십리 구매 전라도 광주집 보셔요. 사장님의 구수한 사투리. 아따 연병 이런 말 안 해요. 제 아내처럼. 아따 손님 오셨어요. 싸게 싸게 앉으셔. 맛있게 드셔. 아따 아따 맛있게 드시네. 아따 아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밥량이 많으신 분은 밥 많이 드셔도 돼. 여기 누룽지를 드려요. 아, 마지막 입안에 감도는 이 누룽지. 아우, 요번에 와 여러분, 추석 연휴 끝나고 입맛이 없는 분들 성동 왕구집으로 오십시오. 아따 전라도 분들은 고향에만 먹고 돌아버려요. 서울 분들은 전라도에 구수한 그리고 그냥 진한 아구찜 그리고 쌈정식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동 왕구이로 오세요. 늦으면 없어버려. 안 팔어. 우린 배짱장사예요. 배짱장사.